자, 이제 정리가 됐으면 이제 그 다음 문제 이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풀었던 그런 축전기 용량하고는 대단히 이제 난이도 차이가 있는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자, 아래 그림과 같이 방전 전류가 시간과 함께 감소하는 패턴의 축전 용량을 계산하시오. 이때 용량 환산 시간계 수K는 아래 표와 같으면 자, 보수율은 0.8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하는데 축전기 용량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뭐예요? 면적을 산출해 주는 겁니다. 자, 근데 시간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10분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끊으면 여기는 몇 분이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70이니까 60분이네. 그죠? 170에 60을 빼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몇 분? 110분이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110분이고, 자, 요거는 이제 몇 분이에요? 60분이 되는 거죠? 자, 60분, 110분, 여기는 10분이요. 자, 끊으면 10분. 그 다음에 10분에 110분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보면은 요거는 몇 분이에요? 이제 여기는. 자, 120분. 이렇게 되죠. 네, 각각의 구간별로 이렇게 시간을 제가 나눠놨는데,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면 용량 환산 시간 계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용량 구할 때는 C1, C2, C3에서 요 시간을 산출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C1일 때는, 자, 어떻게 구했죠? L분의 1의 K1, I1이잖아요. 그러면 C1에 해당될 때는 어디냐? 자, 우리가 구간 한번 나눠볼게요. 될까요? 자, C1은 뭐냐? 바로 요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요만큼은 C1이에요, 여기가. 자, 여기 면적이 C1이에요. 그러면, 자, 요거 10분에 해당되는 용량 환산 시간 계수가 1.3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K1은 1.3이 되고요. 자, 요게 지금 뭐가 되고, I1이죠? I1은 뭐가 돼? 100이 되는 겁니다. 요게, 자, 뭐예요? C1이라고. 아시겠습니까? 자, 요거 하나 구하고. 자, 두 번째는 C2는 어떻게 구해야죠? L분의 1에 K1, I1 플러스에다가 K2에 I2 마이너스 I1 이렇게 산출해 주거든요. 자, 그러면 C2는 어디냐? 자, C2는 바로 요 구간을 이렇게 자른 게 요게 C2예요. 이렇게 자른 거. 이 C2에. 자,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자, 시간.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자, 시간.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가 지금 10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60분이니까 자, 전체가 180이니까 여기는 이제 몇 분이 하겠죠? 자, 110분이 나겠어요. 자, 110분. 여기가 10분이니까 10분에다가 110을 더하니까 여기는 몇 분? 120분이 되죠? 자,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딱 됐을 때 120분에 해당될 때는 3.85가 되잖아요. 자, 요게 K1이 3.85가 된다. 그 다음에 110분에 해당하는 거, 자, 요게 K2가 되겠죠? 자, 여기는 K2가 됩니다. 요거는 3.65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요 놈이 차지하는 면적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자, 뭐 구해보면은 일단은 이렇게 되는 면적에서, 그죠? 이만큼의 면적에서. 자, 뭐 빼면 돼요? 요거 빼주면 되잖아. 요만큼 빼주면 되잖아. 그죠? 그렇겠죠? 자, 그러면 K1, I1의 면적에서 전체 이만큼에서 뒤에 거 빼야 된단 말이에요. 뒤에 거. 그러면 마이너스 K2에,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뭐예요? 이만큼은 I1. 요거는 I2. 그러니까 I1에서 I2를 빼주면 되는데, 자, 수식 한번 정리해보면 K1, I1에다가 마이너스 K2의 I1,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거 플러스 K2의 I2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거를 정리하니까 K1, I1에다가 자, 플러스에다가 K2의 I2, 마이너스에 K2의 I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K1, I1 플러스에다가 K2의 I2 마이너스 I1이다. 이렇게 표시가 가능하죠. 표현 자체가. 맞죠? 그래서, 자, 이렇게 지금 플러스 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얘는 지금 뭐예요? 마이너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C2.
값을 산출해 주는 거고요. G2값. 자, 그 다음 I1은 100이고 I2는 여기서는 20A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C3. 자, C3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나온 이 전체 면적을 다 따줘야 되는 거예요. C3는. 자, 이거 전체 면적. 그러면 보세요. 요거 계산인 거.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거, 이거 계산인다는 얘기죠. 자, 여기가 I1, 요거는 I2, 자, 이거는 I3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전체 이만큼의 면적에서, 전체에서 요거 빼주고, 요거 빼주면은 요거 계단 쪽으로 이렇게 감소되는 거 면적 산출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이만큼, 이만큼이니까 시간은 180회 되는 거. 자, 5.05 나왔어요. 여기가 K1이야. 그 다음에, 자, K2는 170회 해당되는 거, 그죠? 두 번째 거죠. 170회 당 4.85. 그 다음에, 요게 K3란 말이에요. 60분 해당되는 거. 그럼 2.5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C3는 1분의 1의 K1 아이언 플러스 K2의 I2 마이너스 아이언 플러스 K3의 I3 마이너스 I2다. 이렇게 자,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전체 아이오니안 전류니까 여기서 이 전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전류는, 이만큼의 전류는 I1에서 I2를 빼준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만큼의 전류는 여기가 I2니까 I2에서 I3를 빼준 거 아니냐는 얘기, 결과론적으로.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계산해가지고, 자, 그 중에서 어떤 거를 큰 값을 결정한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실제 뒤쪽에 자 풀어놓은 게 있으니까, 자, 어떻게 자 풀어놨는지 자 그걸 또 보시면서 이제 추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나오고, 여기서 만약에 이런 용량 환산 시간 계수가 난, 자, 시간이 이렇게 나오면, 이거를 세 개를 다 분할해가지고 구한 다음에, 그 중에서 큰 값을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자, 그래서 어렵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첫 번째 C1입니다. 자, 10분의 100A, 그죠? 그러니까 10분에 해당되는 게 K1, 그 다음에, 자, 100A가 I1이니까, 대입하는 거죠. 자, 1.3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용량 환산 시간 계수는 0.8의 계수니까, 자, 대입하면은 얼마 나온다? 162.5가 나왔어요. C1 값이. 자, 그 다음에 C2입니다. 자, C2. 100하고 20하고 해가지고, 자, 전체가 120분, 그 다음에 110분이죠. 그러니까 120분하고, 자, 110분하고, 3.85, 3.65. 그러니까, 120일 때 K1, 자, 110일 때 K2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구할 때는 전체 이 면적에서, 그래서 요 면적을 자 뺀다. 자, 그럴 때 여기에 해당되는 전류가 I1에서 요 밑에 건 I2라고 했으니까 I1에서 I2를 빼준 값이 요 전류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거 빼주면 저 면적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결과 얼마 나오냐? 116.25가 나온다. 자, 그 다음에 C3. 자, C3는 180분, 170분, 60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요 전체에서 그 다음 거 빼고 그 다음 거 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I1에서 I2 뺀 거다. 자, 요거는 I2에서 I3를 자, 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I1이고 얘가 I2고 얘가 지금 뭐니까? I3니까. 자, 그럼 이제 전면적만 딱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입을 해 주니까 요 값이 결정 나오는데, 자, 보면은 K1은 5.05 나왔어요. 여기 있죠? K1. 요게 K2. 그 다음에, 자, 이러면 K3에서 자, 대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입해서 풀어보니까 114.38 나왔어요. 자, 그러면 세 개 중에서 큰 거를 결정을 해줘야 되니까 해당되는 답은,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구한 자, C1 값인 116.25가 되겠다. 아시겠죠? 자, 구하는 방법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문제상에서
연결선. 자, 이렇게 요 용량화선 시간 계수가 표로 주어지지 않고 K1, K2, K3가 주어졌다면, 자, 주어지게 되면 얘는 K1이고 얘는 K2고 얘는 K3라고 준 거예요. 자, 이렇게 주어지면 이거를 C1, C2, C3로 나눠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바로 요걸로 계산해서 답을 내란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용량환산 시간 계수가 주어졌을 때는 하나만 구해가지고 답을 내시면 된다. 자, 그러나 이런 식으로 자, 별도의 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 개별적으로 구간을 나눠서 해석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결정해 준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만약에 시간에 따른 순차 기동되는 부하라고 가정했을 때 순차 기동되는 거 뭐예요? 시간이 이렇게 나눠진다면 딱딱딱 끊어진다면 그러니까 자, 즉 10분에 110분에 얘가 60분을 이렇게 딱딱 끊어졌다면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요거의 면적과 요거의 면적과 요거의 면적을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L분에다가 K1, I1, K2, I2, K3, I3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더해주면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요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살짝 한번 바꿔봤어요. 그래가지고 자, 보니까 우리가 찾을 게 자, 10분에 해당되는 거 1.3이고 그죠? K1. 그 다음에 110분에 해당되는 거 요게 지금 K2가 되겠고요. 60분에 해당되는 거 얘가 K3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계산하니까 요 결과치는 얼마가 나오냐? 바로 285.63 이렇게 나왔네요. 자, 따라서 이 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축전지 유형 산정하는 아주 다양한 것들을 자, 지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재출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잘 모르시거나 자,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는 질문을 올려주시면 예, 따라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중요해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